자,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바르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유자입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인사까지 정식으로 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마련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가 아닌데 강의라고 또 말을 하고야 말았네요. 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아주 뭐 여러분들 사물함이 있는데 사물함 위에 뭐가 올려져 있냐면요. 여기 옆에 책상 보조를 만들어서 이 올라가 있는 종이들이 뭐냐. 다 여러분들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2학기 때 공부한 학습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나열을 했냐고요? 이거 여러분들을 2학기 때 또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몇 번이나 만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1학기 때도 많이 못 만날 것을 대비해서 선생님이 학습지를 매일매일 나눠줘야 하는 걸 묶어갖고 하는 거는 책처럼 만들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 2학기 때도 아, 이 수도권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 2학기 때도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학습지를 책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할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른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요. 방역을 위해서 낀 것도 있겠지만 아, 이 종이를 갖다가 좀 마찰력을 이용해서 좀 재본을 하려고요. 재본, 네, 사람이 재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카메라 한번 선생님이 들고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학습지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일종의 학습지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있는 총 2학기 시험 범위 학습지 24장을 모아서 뒤돌아서면 여기 스테플러가 있고요. 이렇게 재본을 해서 뭉치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재본이 되는 거예요. 좀 어지러우시죠? 선생님이 교육은 뭐 다닙니까? 좀 선생님이 돈이 많으면 좀 자동 추적 카메라를 좀 더 좋은 걸로 사가지고 선생님은 막 쫓아다닐 텐데 뭐 예산이 없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본을 해야겠죠?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다니면서 재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 반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여러분 2학년 친구들을 좀 학교에 불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학습지를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워낙에 엄중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을 학교에 부른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방역 규칙을 어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서 또 양심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으면 이 답답한 마스크도 벗고 즐겁게 뭐 점심도 같이 선생님이 사주며 먹으면서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 전염병이 전염병이고 상황이 상황인지라 선생님이 이제 총대를 메고 열심히 혼자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학습지 만드는 자 그럼 여러분들 학습지 만드는 그런 과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영상으로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180한 4바퀴 돈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바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마지막 185번째 학습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왕창 쌓였어요, 왕창. 너무 눈물이 없습니다. 보세요. 네. 여기 이렇게 많이 쌓아놨고요. 진짜 교무실에도 가면 엄청 많아요, 교무실에.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 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이거 하느라고 오늘 하루 다 썼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학습지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학습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이걸 책으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몇 부씩 해서 여러분들 전교생들 다 나눠주는 이 작업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역사만 이렇습니까? 우리 학교의 모든 과목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 고생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이걸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것일 뿐이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눠드린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학습지들 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는 그런 리더를 여러분들 보이시고 태도를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이 특별한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